오랜만에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었어. 시켰는데 맛있겠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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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나의 남편 쫓기자고 하지만 맛있게 만들었어요. 하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처음 시켜보는 곳인데 아닌데? 만화경 하승쿤 작가님을 만화경에서 만나보라는데요. 이거 보고 싶은데 작가님 그림인가봐요. 귀엽다. 오늘은 조금 가격은 많은데 좀 싸게 시키려고 했다. 드리블 이벤트까지 하고 문자 보냈고 강한맛 체크돼 있고 16,000원이네요 결제 금액이. 더워. 뭘 넣었냐면 이거 제가 리뷰하면서 항상 안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뭘 넣었는지 볼게요. 1인분 4단계 매운맛, 강한 매운맛, 소고기 100g 추가 3,000원, 나머지 기본 중국라면, 유지면 본모자, 넓적 본모자. 유지면 먹어본 적 없는데 뭐 필수사항이라 그냥 넣었어. 소시비, 비엔나 이것도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6개 필수라 넣었어. 실떡, 고구마떡, 그거 잘 안 먹어요. 떡도 예초리알 가끔 먹어. 새우 한 장? 맛 없었어. 그냥 시켰어. 청경채, 쑥갓, 새송이, 혀송이는 엎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맛있어. 백목이버섯, 고기버섯, 검두부, 후조. 랩하는 거 좀 돼버렸네. 매달 집 2,000원에서 16,000원. 그리고 리뷰 이벤트는 김용차 주신 것 같더라고요. 카카이건 진짜 뭐 있는지 몰라서 그냥 시켰거든요. 아쉽다. 김용차 집에 아직 많은데 그냥 하나 늘어나면 또 만나게 먹으면 되죠, 그쵸? 맛있게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. 조야가 행복해서 죽는다. 피나이스 특수죠. 단무지예요. 이거는 알았어. 먹어봐. 동그미 남의 연애상에다 끼워가는 거 너무 싫어. 가족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뭐라 하는데 기분 나빠요. 근데 뭐 기분 나빠도 가져오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어.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. 만나게 먹고 스트레스가 좀 풉시다. 매운맛이라 그런지 색깔도 탁하네. 그러니까 열자마자 매운 냄새 확. 단무지 괜히 준 게 아니다. 냄새 고소해서 벌써 맛있겠는데? 기대된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배달의 민족의 말도 마라탕이래요. 말도마 마라탕. 그러니까 꽤 말개그 장난식으로 한 건가 봐. 재료도 좀 꽤 푸짐하죠? 마라탕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한 거라 후추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. 건두부 이런 거. 근데 좀 작다. 그래도 맛있고. 아이고 보시.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맛? 맛있어. 불닭볶음면 매운 정도로 안 돼. 사장님 추천이라 중맛 약간 매운맛? 중맛? 아무튼 매운맛 좀 시켰는데 최고로 매운맛 중간 정도? 완전 맛있어요. 그리고 새우 반찬 있죠? 새우 반찬은 옛날에 먹어봤는데 맛이 진짜 없었거든요. 아 소세지인가? 소세지는 그거 먹어보면 알겠지? 새우 반찬 특유의 냄새가 싫은데 맛은 있네. 겁이 날 수가 없어요. 맛없는데 여긴 맛있는 거 같아. 솔직히 맵진 않다. 웹찌리한테 추천? 아니야, 내가 매운 거 잘못 했을 수도 있어. 일단 리뷰까지 달아야 되지. 좀 짜. 푸주죠, 이거. 아예 찐 거. 조금 짜. 근데 맛있어. 버섯 되게 좋아해요. 마치랑 푸짐한. 마라 소스랑 땅콩 소스 좋아해가지고 색깔이 좀 탁하구나. 그래서 아무튼 엄청 맛있다. 너무 추천할 만할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먹어보고 아 뜨거. 만난 거면 추천할 뻔한데 진짜 맛있어. 매워봐. 시원할 때 먹어야 돼 이거.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시켜보셔보세요. 그럼 만나면 달려갑니다. 맛있다. 나 살 엄청 찌겠다. 역시 마라탕 먹은 뒤에는 아이스크림이지. 이 손으로 먹어야지 이번엔. 난 다 먹었고 빙빙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. 안녕. 저기 떨어진 인형과 컵.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. 피곤하네. 역시 매운 걸 먹고 연유와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좀 최고야. 굿짱.